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인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영양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며 혈액에서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간.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 흉곽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는데요. 그렇다면 간암이란 무엇일까요? 간에 생기는 종양을 얘기하고요. 간세포암과 담도암을 일단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에서 간을 통해 생기는 암을 전이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암을 간암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간세포암을 간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간암은 처음부터 간에서 생기는 원발성 간암과 다른 장기에 발생한 암이 간에 전이돼 생기는 전이성 간암이 있는데요. 대부분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간에 질환이 있는 경우 간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우두두두한 표현 중에 일부가 이상한 발전을 해서 간암이 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간 경변에서 간암이 생기는 일이 1년에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3명의 간경화 환자가 간암이 될 수 있는 데 비해서 사실은 만성비형 간염 보균자라든가 이런 환자에서 간암이 되는 일은 간경변에서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에서 간암의 90%는 만성비형 간염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비형 간염 환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하고 태아단백질 검사를 꼭 받아봐야 되고요. 나이가 40 이상 되면 1년에 2번 내지 3번을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좀 괜찮으시죠? 네, 하고 나시 어때요? 뭐 그렇게 아프진 않죠? 네, 식사도 잘 하셨고 오늘. 네. 뭐 편하고 좋아요. 평소 C형 간염이 있었다던 40대 박영미 씨. 네. 네. 앓고 있던 간염에서 간암이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간이 그 C형 간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건강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봤잖아요. 그거를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어요. 증상 같은 게 있으셨어요? 뭐 증상 하나도 없었어요. 모르고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초기에 알게 됐고. 일단 상복부 불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고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원인 모르게 환자가 계속 소화 설사라든가 이런 어떤 비특이적인 소화기 증세가 간암의 주된 증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 좋지 않을 때 느낄 수 있는 자가 증상들로 간암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증상들이 간이 좋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위항목 중 5가지 이상이 해당될 경우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B형이나 C형 간염, 간경변인 환자에서는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하고 부가적으로 피로 하는 간암 검사가 있습니다. 태아단백질 검사라고 이러한 초음파와 태아단백질 검사를 동시에 하는 게 간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간암. 검사를 통해 암의 진행 정도와 간 기능의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심장이나 뇌처럼 꼭 필요한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바꿀 수 있는 어떤 장기가 없고 따라서 수술로만 치료를 하기에는 크기가 크거나 따라서 많이 자르면 결국 간 기능이 떨어져서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수술적 요법은 아주 3cm 미만의 조기 간암이라 하더라도 다른 B형이나 간경변이 동반된 경우에 5년 내 재발 확률이 50%나 됩니다. 따라서 계속 간을 잘라내기에는 무리한 시술이 될 확률이 높죠. 색전술이라고 다른 치료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간에 주사를 넣는 겁니다. 항암 주사를 넣는 건데 일반적으로 전신 항암제의 효과를 줄이기,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간에만 약을 넣고 그 다음에 간에 가는 동맥을 막는 시술을 간동맥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간암의 크기와 숫자에 관계없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간암만 치료가 가능하고 큰 단점으로는 간 기능의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쁜 환자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간 이식하는 방법이겠죠. 간 이식하는 방법의 장점은 결국 원인 질환이 되는 B형이나 C형 간경변을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이식이라는 게
줄 간이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최근 개발돼 임상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고주파 열 치료. 2cm 이하의 단일 간세포암 중에서 근본적 완치가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이 고주파 치료법은 크기가 2cm 임할 때는 거의 수술하고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10년간의 결과에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 기능이 조금 떨어진 환자거나 혹은 저번에 수술이라든가 다른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에 있어서 크기가 2cm이고 3개 이하의 그 간암인 경우에는 좋은 적응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봤죠. 피부에 국소 마취를 한 뒤 초음파로 관찰하며 암 덩어리 내에 전극형 바늘을 위치시키고 종양 부위에만 열이 파급되는 것을 직접 관찰하며 치료하는 고주파 열 치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으며 치료 시간과 회복 기간이 짧은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반복해서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치료 시간이 짧습니다. 5분 내지 10분.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되고 수술에 준하는 치료 효과가 높고 합병증이 굉장히 적은 간동맥 색전술에 비해서 그 간 기능 손상을 적게 주는 그런 좋은 치료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무엇보다 치료를 받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이분도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무서웠죠. 살을 이렇게 뚫고 뭐 바늘이 들어가서 한다는데 겁은 먹었는데 상상외로 너무 쉬웠고 또 교수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겁먹지 않게 옆에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막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얘기해 주시니까 상상외로. 예.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망률이 더 높은 간암. 예방과 조기 검진을 통해 충분히 정복이 가능한 질환인데요. 평소 간 건강에 주의하고 이미 간염이나 간경변과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비형 간염에서 간암이 발전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환자에서 간암이 주로 발생되는 건 아직 미지죠. 따라서 가족력이 간암이 있는 환자는 꼭 적극적으로 간암에 대한 예방사업이 필요하고요. 가족 중에 B형 간염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형이나 C형 간염 환자가 쓴 타월이라든가 피가 특히 묻어있는 경우에는 다른 환자들 전염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를 해야겠고 특히 우리가 술안주로 쓰는 옥수수 같은 거에 아프라톡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그 곰팡이 균이 B형 간염 환자들한테 간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B형 간염 환자나 C형 간염, 간경변 환자들은 섭생에도 신경을 써야겠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식사라든가 이런 거에 중점을 해야겠고 잘 모르고 남들이 권하는 어떤 건강식품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쓰는데 주의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